자, 이번 시간에는 검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검색은 저장장치에 보관 중인 특정 데이터를 찾아내는 기법이고요. 내부 검색과 외부 검색이 있습니다. 내부 검색은 주격 장치에 적지 않은 후 검색하는 거고요. 외부 검색은 보조기억 장치를 활용하는 검색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데이터는 주격 장치에 올려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검색의 종류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검색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선형 검색이 있고요. 순차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이고요. 시간 복잡도는 선형 시간대가 나옵니다. 이진트리 검색은 이진트리를 구성해서 검색하는 방법이고, 시간 복잡도는 O log N입니다. OM보다는 빠릅니다. 높이 균형 트리는 이진트리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능이 점점 O log N에서 ON으로 가거든요. 그거를 높이 균형 트리로 해결합니다. 즉, 모든 노드의 높이 편차를 마이너스 1, 0, 1 범위에서 트리를 구성한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높이 균형 트리 AV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제어 검색에서 이분 검색은 조건에 맞는 값을 찾을 경우 대상 집합의 중간 값과 비교해서 절반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이미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면 중간 값을 지정한 다음에 그것보다 크냐 작냐를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성능도 역시 O log N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인 피보나치 검색은 데이터는 정렬되어 있고 피보나치 트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역시 성능은 O log N입니다. 보관 검색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위치를 검색하는 기법입니다. 추정 위치를 찾는 알고리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측 검색키 값 빼기 최소키 값을 최대키 값 빼기 최소키 값으로 나눈 다음에 노드 개수를 곱하면 그 추정 위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공식이고요. 그 위치에서 데이터가 있을 걸로 추정하고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키값의 분포가 일정할 경우는 오히려 O log N보다 더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블록 검색은 대상 데이터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분할하여 블록 단위로 정렬한 후 인덱스를 즉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덱스에는 각 블록의 최대키 값 저장하고요. 각 블록의 최대키 값을 알기 때문에 좀더 블록 단위로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검색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블록의 개수는 루트 개, n개의, 루트 n개의 블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시간 복잡도는 O 루트 n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종류가 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형, 이진트리 검색, 높이 균형 트리, AVL, 이분 검색, 피보나치 보관, 블록 검색,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